자, 안녕들 하십니까? 회원님들 반갑습니다. 9월 2일 마감 방송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증시 뭐 이틀간에 걸쳐서 일단은 단기 급등을 하고 난 후에 코스피 증시요. 오늘은 이제 살짝 눌림 조정을 받았습니다. 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우선은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주말이니까 좀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그 9월 말 9월물 그 동시만기일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좀 눈치를 또 보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또 당분간은 이제는 이 5.1이평선이 이제 21이평선에 골든크로스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1이평선도 위로 방향을 틀어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평선들, 단기 평선들의 그 이제 우상향이 일단은 좀그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위해서는 이거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. 이탈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. 오늘 한 번만 더좀그 60일선 머리를 좀 얻어맞고 이 위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내일은 주말이니까 주말장 좀 이렇게 조정받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이렇게 좀그 만기일까지, 동시 만기일까지 이러한 좀 물량 소화를 옆으로 횡보하는 시장이 좀 흘러갔으면 했는데 오늘 좀 빨리 조정이 일찍 좀 내려왔고 좀 깊게 들어간 게좀 불만스럽습니다. 불만스럽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코스닥을 가지고 코스닥이 괜찮으니까 코스피도 뭐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하긴 뭐 코스닥이 지금 일단은 좀 코스피보다는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른 것보다 이제 이 수급 측면이죠. 수급 측면이 오늘도 전부 다그양 메이저들은 다 매도로 그 양시장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뭐 거의 뭐 개미들만 지금 죽어라고 사재끼고 있는데 그나마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는 바람에 코스닥이 좀더 강하게 움직였다.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저뭐 코스피가 이 엊그저께 11조 넘게 그 외인들의 그 강력한 매수세는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좀 이렇게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오늘도 아주 또 그냥 개미들이 또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. 또뭐 1조 가까이 9,4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에 또 제동을 걸면서 아이 참 웬만하면 좀 조금 더그 던지지 그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뭘 그렇게 자식 죽고 주워 담으려고 그러는지 아 시장에 대한 또 발목을 일단은 좀 개미들이 좀 개미들의 매수세로 좀 잡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장중에 좀둘 중에 하나가 같이 좀 외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좀 동반 매수를 좀 해줘야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좀 유지할 텐데. 내일 하여튼 좀 주말이라 이게 좀 주말 금요일 장이라요. 그죠? 이게 또 이차를 또 한번 장중에는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. 장중에 혹은 장 초반에 훅 하고 이탈했다가 뭐 이렇게 좀 들어올리 그러니까 이탈을 했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와 주길 바래야죠. 이탈을 또 해면 아이 또 그냥 일평선이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다시 반등이 뭐 바로 나오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면 5.1평선은 이제 꺾이지는 않는데 여기서 꺾여놓고 또 다시 옆으로 이제 뭐 월요일 주총 또 이렇게 해버리면 5.1평선이 완벽한 골든크로스를 만들지 못하고 다시 또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. 그렇게 되면 지금은 빨리 급한 거는 이 5.1선이 21선 돌파 그리고 11선도 21선 이 돌파 이런 흐름이 중요한 지금 흐름이고 빨리 61선의 매물소화를 거쳐서 이 21선, 61선 다시 골드 크로스하는 모습으로 가줘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계속 불만스러운 자리입니다. 지금 여기서 빨리 이제 이 자리가 일단은 어쨌든 그 지수에 지금 이러한 전조를 알렸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지만 이 상황은 빨리 돌려야 돼요. 그러니까 60일 매물 빨리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이 위에서 놀아줘야지 21선도 돌리면서 방향을 잡고. 다시 이제 이 골든 크로스를 해서 가줘야 됩니다.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서 계속 땅땅땅땅 머리 두들겨 맞고 못 가고 하면 또 이제 20선 이렇게 돌고 5일선도 돌고 11선도 돌아 그러면서 이제 역배열로
잘못하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피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우선은 뭐 시황에서도 텍스트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수가 우선 이 21선에 아니 61선에 매물 소화를 지금 하는 과정을 가는지 못 가는지 이런 여부를 빨리 좀 결정을 지수가 해줘야 되고 만약에 못한다 여기서 꼭 그냥 돌파 못하고 바로 꼬꾸라져 갖고 또 이렇게 간다라면 잘좀 문제가 생기죠.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단기적 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. 중요한 구간인데 지지를 반드시 받아줘야 됩니다. 이탈을 또 해서 물론 이제 밑에 11선 지지가 있어서 장중에 이탈 혹은 장 초반에 훅 하고 내렸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가면 괜찮은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합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쭈르르 오도맞고 또 보합 출발했다 또 음봉으로 쭈르르 오도맞고 이래버리면은 이런 게또 나온다라는 얘기죠. 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 3000포인트까지 이번 흐름은 그럼 추세가 하락의 추세로 그죠? 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 하락의 추세로 완전히 추세가 잡힌다라는 거죠. 이 하락의 추세로 뭐 여기 뭐 이렇게 좀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또 잡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얻어맞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꼬꾸라져 가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도 없죠.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를 돌파를 못 해주고 가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좀 현재의 이 구간의 모습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너무 볼 수가 없다, 여기는, 지금은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, 반드시 지지를 지금 하여튼 받아줘야 되는 구간입니다. 일단, 이제 외인들의 엊그저께 1조 1천억 원의 매수세가 요것만 일단은 조금 놓고, 긍정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좀 보면서,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자, 하여튼 이 9월물 동시 만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 부분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이고 그 이후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느냐 말씀드린 이 형태로 가느냐 이제 뭐 이것을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좀 예의주시는 하셔야 되고. 이 코스닥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 골든크로스를 나오고 올라갔다. 자, 코스닥이 올라갔으니 코스피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뭐 기대감,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, 앞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코스닥이 코스피가 갈 자리에서 못 가니까 이런 식으로 무너질 때는 더 강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. 더 빨리 무너지고, 더그 집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죠. 그만큼 또 뭐,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도 그만큼 나와준 것인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빠진 만큼 이만큼 반등이 거의 나왔는데 종목들 반등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죠. 아시잖아요. 그 원리를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그 조정 때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줬느냐, 이 종목들이 또 어떠한 형태로 움직여줬느냐,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번 시장에 대한 이 흐름을 반드시 그잘 예의주시하셔가지고 이 자리를 이탈을 시키느냐 아니면 시키지 못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타서 61선의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이제 이그3000그 뭔가 200 아니야 그 어디야 여기 그 3180, 그러니까 딱 21선 부근이에요. 3180 정도 하고, 3200선 사이에서의 이 매물 소화를 거쳐서, 여기서 지금 횡보해줘야 돼요. 최소가 횡보를 해줘야 된다.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, 뭐, 더할 나위 없이, 고맙고, 땡큐 베리마치입니다만은, 이 자리를 뚫고 못 올라가면, 이 추세대로, 이 추세 결국 돌파 못하고, 여기서 머리가 얻어맞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오늘 여기 이 61선 매물 소화 못 가고,
어제 딱 머리 맞고 오늘 딱 머리 맞고 은봉 두드러 맞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일추세의 그 하단부로 내려가면서 잘못하다가는 지금 이 자리를 쭉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꺾었단 말이죠. 여기서부터 보니까 이거 못 가고 결국은 여기서 꺾이고 또 여기서 못 가고 또 꺾이고 여기 갔다가 또 꺾이고 이런 형태로 내려가서 30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못 가면 혹은 여기 위에 올라타지 못하면 여기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것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시나리오죠. 근데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여기 11선과 21선 사이에 매물 지지를 받아주고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위에 올라타야지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가는 거예요. 그래야지 오히려 하방으로 돌지 않는단 말이에요. 다시 이렇게.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사실 그 구간입니다.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내일 또 주말장, 어쨌든 내일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내일 주말장의 그 역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 있을 만기일 전후에서 방향성을 우선은 그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. 그런데 일단 이 자리 위에 올라탔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 제가 그랬죠.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최소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라. 이번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. 이러한 시장의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 시장 반등에 맞게 종목들이 같이 반등을 나와줬느냐, 종목들이 이러한 최소한 반등이 나와줬느냐예요.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반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워낙 높은 곳에 있어서 추세를 안 깨고 있는 애니까 뭐 이거 조금 조정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제 이 저기 뭐야 그 이런 식으로 같이 반등을 줘야 돼요. 반등을 줘야 돼. 종목들이요. 이렇게 반등을 줘야 돼. 근데 반대로 막 아래로 이렇게 꺾어져 갔다. 최소한 반등을 주든가 옆으로 기든가 뭐 삼성전자처럼 그나마 옆으로 좀 기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든가 해야 되지. 뭐 반등 이렇게 강하게는 못 나와도 옆으로 기어주기는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나중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그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아니 지수가 이렇게 이제 다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은 살아서 간단 말이에요. 지수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. 이런 지수의 상승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번 반등 때 지수 이 반등 때 같이 최소한 옆으로 기거나 반등을 같이 해주지 못한 종목들 뭐 밑으로 꺾어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대결주든 이런 우량주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은 좀 그 저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. 그 저기 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. 생각을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지켜봤다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종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종목들의 흐름 같은 경우를 잘 봐라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시장 반등 나왔는데도 우선 아래로 꼬꾸라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개별주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뭐 우량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찾아다 보면은 뭐 이런 거 있겠죠. 뭐 이런 거는 뭐 상승을 해줬지. 건설주들은 뭐 이런 상승을 해줬는데 우량주 쪽에서는 뭐들이 뭐가 이제 여기 했나요? 통신주들이 별로, 통신주들은 그나마 이런 반등이 나왔는데, 뭐 어쨌든 우량주들은 거의 다 뭐, 코스피 200주들은 반등이 거의 다 나왔어요. 코스피 200주들은 반등이 거의 다 나왔고, 이 개별주들이, 못 가는 것들이 상당수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개별주들이 상당수들 못 가는 것들, 이런 것들은 이제 옆으로 기었으니까 관계가 없다. 그러니까, 개별주들 혹은 테마주들 중에서, 가지 못 간 것들, 반대로 꼬꾸라지고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라. 우량주들은, 코스피 200 초우량주들은 말 그대로 우량주들이니까 지수 관련 주들이니까요. 어쨌든 이번 것들은 뭐 다 지수 관련 주들이니까 지수 반등 때, 지수 관련 주들이 반대로 지수 반등 때 반등을 못 해줬다, 꼬꾸라졌다. 자,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골라서 잘 대응을 해라.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. 그렇게. 이제 어찌됐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지수 관련주들은 지수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. 대신에
개별주들 같은 경우 강한 것들은 이번에 저기 반드시 같이 그 탔어야 된다. 반등들이 나와줬어야 된다. 근데 이번 시장 이런 코스피, 코스닥 이런 반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최소한 옆으로 기지 못하고 꼬리를 꼬꾸라졌어.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하시고 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대응을 해줘야 돼요. 그런 거는 나중에 이 시장 꼬꾸라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? 그러면 걔는 꼬꾸라졌으니까 시장 꼬꾸라지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. 천만에 만만에 콩떡에 반대입니다. 계속 꼬꾸라집니다. 그런 애들은 이렇게 계속 꼬꾸라져요.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종목들은 이번 시장 반등 때 대응을 해야 되고,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 추세를 돌파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이 얘도 여기까지 가려면 가야 되고, 머리를 얻어맞든 최소한 이 자리 혹은 뭐 이 자리는 돌파가 일단 나왔으니까. 그런데 최소한 다시 살아가려면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, 우선은 못 가고 머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길 것으로 보이는데, 이거는 전적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달려 있습니다. 이 가는 흐름이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코스피의 흐름만 보고 그 대응을 좀 하자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반드시 명심해라. 그, 이 꼬꾸라지는 종목들,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지수 반등인데 꼬꾸라져 갖고 가는 것들을 이 지수, 이 구간에서 아직은 이제 모르잖아요. 지수가 좀 더 갈 수 있으니까.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. 이 자리를 아직 이탈을 안 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어요. 이거는. 일단 주말장 내일 한번 보고 다음 주 동시만기를 흘러가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,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살아서 가. 근데 또 종목들이 꼬꾸라져. 자, 걔는 진짜 안 돼요. 걔는 그런 애들은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단행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아시고 종목 대응 또 시장 대응을 해라. 말씀을 드려 봅니다. 자, 오늘 지지부진한 장 그 수고들 많이 하셨고, 또 앞으로 시장은 진짜 우리무중장입니다. 우리무중장이에요. 특히 우리 증시는 이번 그 글로벌 증시의 상승장일 때 우리 증시 혼자만 저렇게 그 띨띨한 짓을 하고 못 가고 움직였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시황 뭐 아주 무슨 뭐 그 기본적인 이런 분석에 대한 시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왜냐면 그거는 지금 뭐 시장의 특별한 악재 뭐 이런 부분들, 또 시장이 완전히 박살 날 만한 뭐 이런 악재 그런 것도 없었어요. 우리 증시는. 그런데도 꼬라졌고. 근데 반대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통한 그 투자자들의 그 심리도를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줘야 하는 지금 그러한 장입니다. 그러니까 자, 이 자리, 이제 코스닥은 사실 지금 따로 볼 필요 없어요. 코스닥은 무조건 그 코스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니까, 코스피가 이 자리를 살아서 치고 올라가느냐, 다시 여기서 깨져서 내려가느냐, 이거에 따라서 코스닥은 추가적 상승을 할 것이냐, 다시 여기서 이 조정으로 들어갈 것이냐,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피만 살아서 가면 그 코스닥도 추가적 상승을 이어갈 것이고, 코스피가 이 자리 돌파하면 올라타면 코스닥은 그때 아마 좀 강한 흐름으로 더 치고 갈 것이다. 그때 코스닥 장세가 나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자, 내일은 주말장이에요. 주말장에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주말장에 대한 이제 그 장, 뭐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장 후반 갖고 주말장에 단타 혹은 단기 매매 차익물들이 그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고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라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, 저는 또 다음 마감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백상어 전문가였습니다. 수고들 하셨습니다.